굿모닝 배들 가족 여러분, 어제 100회 특집 아침 영상 메시지는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역은 Beyond the Blue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그 영어로 부르는 아이들 찬송가 I got a home in glory and that outshine the sun way beyond the blue 그 찬양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그 블루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일어나는 Beyond the Blue, 사별과 이혼의 아픔 속에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베델교회의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팀장으로 우리 이원배 집사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부팀장으로 정현희 권사님께서 애써주십니다. 봄과 가을에 두 학기를 매년 열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열지는 못했지만 대면하는 클래스는 없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줌으로 한 20, 30몇 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계속 나눔을 갖고 기도하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게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박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고하고 자기가 자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난 그 한 목적물이 계명성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Morning Star 혹은 Venus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말로 금성이라고 하나요? 하늘 바라다볼 때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 바로 그 계명성. 그 계명성과 같았던 바벨론이 땅에 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하여 늘 압제당하고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초반에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출신 성분이 좋아서 당연히 특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심판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당신의 백성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바벨론, 자고하여 하늘에 가장 반짝 빛나는 계명성과 같은 바벨론을 내리시면서 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오늘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의 첫 걸음을 뗄 것인가. 내가 어금니를 꽉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가엽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가 아니면 저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인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은혜 속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은혜의 팔을 펼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열국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이요 나중이시요 처음이요 끝이시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담대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